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슈리입니다. 이제 제가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쭉 설명드릴 때, 22년 말에 이제 중국 정부 쪽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이제 M&A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22년 6월에 한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웰트마이스터, 웨이마치처와 아이츠치처의 파산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막 중국 전기차 시장이 망해간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근데 7월 21일, 제가 접한 보도에 따르면, 웰트마이스터랑 아이츠가 중동 자본이 들어와서, 그리고 중동 쪽에서 오더가 생겨서, 다시 생산을 하고 파산 신청을 철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너무 규모가 커서 중국 정부가 M&A가 실패한다라고 해서 저도 약간 이제 어렵구나 했는데 또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중국 정부가 자기가 한 말을 뭐 자기네 자본이 아니더라도 해외에서라도 이렇게 유입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중동 쪽이 이제 전기차를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뭐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대일로 때문에 중국밖에 없잖아요. 이런 변수를 알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 우리 모두도 예상 못했어요, 외국인들은. 중국 사람들은 예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중국을 단언하는 보도는 그냥 현중 코인에 탑승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좀더 좋은 소식과 정확한 정보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슈리였습니다. 좀더 좋은 콘텐츠로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